강동원과 유아인. 이거는 정말 어쩌죠, 여러분? 강동원 씨를 보내기에는 유아인 씨가 너무 아깝고 또 유아인 씨를 보내기 전에 강동원 씨가 너무 매력적이고. 우리가 김 말하기 전에 화면을 한번 보시죠. 미소 연결입니다. 두 번 쓰고 그래요. 야. 진짜 솔직히 이건 반칙인 게 다른 분들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짜집게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강동원 씨는 여러분들 한 장면인데요. 그거를 심지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두 번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 장면은 정말 전설로 남아있죠. 그렇죠? 벌써 10년도 넘은 장면인데. 그러네요. 네, 그렇죠. 자, 어쨌든 바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과연 79번 판정자님이 원하는 강동원 씨가 뽑혔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강동원 나온 거는 다 봤고요. 제 방이고 뭐고 핸드폰에도 몇 년째. 강동원 씨가 만약 찾아와서 나 얘기 끝까지 들어봐요. 강동원 씨가 확 슬픈 표정으로 찾아와서 정말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까지 꽂을 수 있어요? 얼마까지? 급전이. 아, 그러면 우리 좀 더 가봅시다.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증을 서달래요. 신분을 해주네요. 강동원 씨에게 그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영상 현장 왔다. 영상 네. 네, 누구와도 결혼하지 말아주세요. 보증 서줄게. 알겠습니다. 아, 예. 그럼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또 봐요.